세계 최대 파운드리 업체인 대만의 TSMC가 공급망 다변화를 위해 독일과 일본에 공장 신설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류더인 TSMC 회장은 이날 주주들에게 폭스바겐과 다임러와 같은 주요 고객사가 있는 독일에 반도체 공장을 신설하는 문제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일본 공장 신설 가능성에 대해서도 매주 논의하고 있다면서 최종 결정은 고객 수요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TSMC는 지난 4월 전 세계적인 반도체 공급 부족 사태 극복을 위해 향후 3년간 1,000억 달러 투자할 계획이라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